네, 지난주부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증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전일에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모멘텀 형성과 함께 시장 안에서 강했고요. 그 외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 속에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두 분과 특징주 위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펠리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 투자 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혈장 치료제 관련주를 특징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전일 저희도 이제 새벽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미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일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 관련되는 종목들이 일부 또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중에 일신바이오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 혈장 치료제하면 이제 보통 대부분 녹십자 많이들 네. 생각하시는데 녹십자 측에서는 또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그런 거하고 FDA가 승인한 거랑 좀 다르다고 또 밝혔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밀려버렸는데요. 일단 이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혈액 냉장고라고 있거든요. 이제 혈액을 보관하는 그게 아무래도 이제 혈장 치료제가 만약에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면 혈액을 잘 보관하는 게 반드시 또 급선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으로 주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전자공시 들어와서 매출 비중 따져봤더니 이 혈액 그 냉장고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2%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미한 지금 수준인데 물론 시장이 이제 이게 열리게 되면 생산량을 이제 급격하게 늘리면서 또 매출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장 치료제가 과연 진짜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임상도 지금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그냥 네. 바로 한 거기 때문에 논란이 많고 오늘 오다 보니까 또 WHO 수석 연구위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를 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이건 굉장히 극소수에서 좀 효과를 볼수 있는 좀 저급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그 인터뷰라는 좀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미국과 또 WHO가 서로 또 다른 입장이다 보니까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도 지금 다급한 상황이고 모두가 지금 치료제하고 백신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뭐가 될지는 우리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일신바이오가 그 혈액 냉장고를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주가에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력은 이제 동결 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네. 거기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이제 CMO 그런 것들 이제 위탁 생산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이런 동결 건조기 같은 이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사실 일신바이오를 좀 이렇게 그 접근하시는 분들은 삼성 바이오뿐만 아니라 국내 CMO 회사들이 이렇게 공장을 증설할 때 거기에 장비를 댈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사실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장 치료제는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은 그쪽에 CMO 쪽에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일단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른 상태지만 일단은 지금 7,500원까지 이번에 한번 7,400원인가 여기까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당분간 주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지만 7,000원까지 만약에 좀 올라가면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그 레벨에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보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일신바이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저도 이제 네. 기억이 났는데 혈장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은 보너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풍력 관련주인 유니슨을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가 일본 도시바에서 이제 국내 사모펀드로 변경이 되면서 전일 주가가 강했던 것 같더라고요. 주가 전망 어떻게 해볼 수 있나요? 네, 네. 유니슨을 보면서 풍력 관련주 쪽으로 꼽히지만 제일 못간 종목이다라고 네. 했었을 때 가장 발목에 잡히는 게 지금 분위기에서 최대 주주가 일본 회사다. 이에 따른 부담감도 살짝 있었다고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됐다는 관점 쪽에서 다시 재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게다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니슨이 과거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실적들이 다시 부각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강원 쪽과 영덕 쪽이죠. 이쪽에서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로 그리고 또 최대 규모의 상업용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풍력 관련주 중에서 좀덜 오른 게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강하게 부각받는 상황들이 이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서 나왔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최근 주가의 탄력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주주 변경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일단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죠.
그러면 이제 실적 관련된 변화를 계속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수주가 확보가 되느냐, 여기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점에서는 여기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 변경 모멘텀은 충분히 주가에 어느 정도 어떤 반영됐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의 어떤 수주 동향들이 계속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좀 부진했던 흐름들이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한 적어도 한 3,000원대 밑으로 내려오는 가격대 쪽에서의 공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탑픽으로는 CS윈드를 보는 게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쪽 최근에 또 CS윈드도 조정을 받다가 어제 또 강한 모습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슨이 뭐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모멘텀이 형성이 됐지만 풍력 관련주 내에서 역시나 대장주는 CS윈드라고 조언을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 종목으로 LG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내용 함께 보시죠. DB금융투자 권성열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인데요. 3분기에 LG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633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5,17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던 2분기 대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뭐 주가 모처럼 강하게 급반등을 했고요. 기관에도 강한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가 추가 상승 여부를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은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네. 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정말 요새 보면 그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특히 그 많은 분들 고생하고 계시는 그 OCI라는 기업도 그렇고 네. 정말 죽었다 지금 살아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좀 정말 주가 좋은데 고생하신 좀 주주분들은 조금 그래도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당분간 좀 강세 기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배경은 역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이 LG 디스플레이한테 이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이제 완전히 이쪽 다 셧다운 해버렸죠. 셧다운 해버리고 중국도 지금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좀 가는 과정에서 이게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집에서 TV를 보는 수요들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V 패널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5인치는 18년도에 이게 75인치가 나온 이후로 한 번도 단 한 번도 월간 기준으로 이게 상승을 했던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뭐 55인치라든가 30인치 때는 뭐 급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패널 가격 상승이 여기서 그냥 당장 끝난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요즘에 재택근무라든가 원격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집에 필수적으로 이제 PC가 필요하고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쪽에 관련된 이제 패널 가격이 급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매출도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지금 TV 쪽하고 IT가 패널 가격 좀 상승을 주도하면서 여전히 그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매출 비중의 많은 부분은 LCD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쪽에서 실적이 좀 깜짝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 이렇게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할 것인지 이걸 좀 고민을 네.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LCD는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당연히 OLED도 넘어가니까. 근데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애플 아이폰에도 이번에 중소형 그 OLED 납품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대형 OLED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생산이 많이 나오면서 광주 공장 수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지금 2022년까지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2022년도 제가 이제 증권사 이렇게 뭐 리포트나 이런 걸 좀 평균치를 좀 봤는데 네. 지금 4천억 정도 이익을 예상하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럼 지금 시총이 5.4조거든요. 그럼 PER이 11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사이클 산업인데 PER 11배면 그렇게 우리가 가격 매력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그냥 지금은 모멘텀을 보시면 너무 그냥 앞으로 좋아지니까 여기서 몇 배 가겠지 이거보다도 현실적으로 숫자를 우리가 대입해 보면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룸은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짧게 제가 봤을 때 한 전고점까지는 갈 것 같아요. 한 16,800원 요 라인인데 한 최대 17,000원까지 단기 상승을 좀 즐기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기업보다는 여기에 그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실리콘옥스라든가 이녹스
최첨단 소재가 이쪽에 이제 LED 디스플레이가 좋아질 때 매출이 나올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 중소형 기업들이에요. 오히려 그쪽이 더 탄력들은 크니까 한번 이녹스 첨단 소재나 실리콘 웍스 쪽으로도 한번 좀 투자를 해보시는 전략 좀 한번 권유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LG 디스플레이 여전히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은 연관지어서 실리콘 웍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전일 뭐 5G 관련주들 흐름이 다 좋았는데 서진 시스템이 또 유독 강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내용 보시면요.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연구원이 5G 통신장비 부품은 9월부터 공급이 시작이 돼 4분기에는 본격적인 실적으로 이어지며 반도체 장비 부품과 ESS 부품 사업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뭐 이처럼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고 또 목표 주가도 3만 원에서 4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대표님? 일단 5G를 볼 때 가장 답답했던 게 그거였었죠. 작년 말부터 어떤 통신사들이 투자가 좀 지연되고 이연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좀 덜 나왔던 분위기고요. 게다가 또 코로나19라는 또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 상반기도 계속 부진했다는 관점들이 그러면 이제 계속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겠죠. 지연된 거 이제 다시 뭐 정부가 세제 혜택도 준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다시 이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 관련된 또 장비 부품 쪽은 다시 실적이 터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KMW죠. 그런 쪽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주가는 좀 등락이 좀 심합니다. 어떤 조정폭이 좀 깊게 들어오다가 다시 변화가 좀 빠르게 들어오고 하는 흐름을 봤을 때는 기대감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또 투자 관련된 부분들의 확실한 변화를 보고 싶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좀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함체라고 그러죠. 기지국 관련된 쪽에 어떤 몸체를 관련된 쪽에서 계속 강점이 있는 쪽인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ESS 관련된 쪽이라든가 핸드폰 메탈 케이스 그리고 또 반도체 구동장비 쪽에 관련된 또 함체들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전방 산업들이 IT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IT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관련된 쪽에 나머지 매출 비중도 같이 올라오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서진 시스템을 볼 때 어떤 증권사 쪽에서 바라보는 쪽은 올해보다 내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순익 모두 내년이 올해보다 한 두 배 정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반응들이 조금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고점에서 쫓아갔다가는 오히려 좀 흔들림이 좀 심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5만 원대 안쪽으로 시도는 들어올 수 있겠는데 지금 룸이 그렇게 많이 벌려져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눌림목 주고 움직이는 변화가 좀 크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을 노려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 내에서는 서진 시스템을 만나봤습니다. 전일 이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시장 안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 안에 차장님이 전일 이 자리에서 소개해주고 가셨던 KINX가 들어갔습니다. 15%대 급등으로 마감이 되면서 뭐 목표 주가를 하루 만에 좀 넘어서게 됐더라고요. 전략을 재수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갔나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전에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도 전혀 기업가치가 변한 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뭐 7만 원, 6만 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이제 어제는 모처럼 좀 주가가 좀 급격하게 좀 상승하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또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너무나 급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이제 언택트에 관련된 기업들의 좀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좀 어제 좀 불을 뿜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 또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는 어쨌든 이제 데이터 산업의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을 또 특히 중소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뭐 운영하기도 좀 쉽지 않고 여기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KINX가 그런 것들을 좀 대행해주는 굉장히 좀 좋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산업이 커질수록 KINX의 좀 가치도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에서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좀 추정치를 내놓은 게 있는데 PER이 그러니까 어제 뭐
종가 기준이 아니고 이제 그 전날 종가 기준은 PER이 15배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주가 올라가서 지금 한 16배, 7배 정도 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20배가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또 저렴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 단순합니다. 일단 어쨌든 7만 원 저는 조금 약간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좀 급하게 뚫긴 했는데요. 일단 7만 원을 넘어섰으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제 거기가 지지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7만 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 좀 가져가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가면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랠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7만 원을 딱 익절로 잡고 한번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를 타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한 7만 2천 원, 7만 1천 원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좀 신규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지금 이제 상승이 또 한번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에 좀 동참하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INX 7만 원 익절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종목 여기에 또 염승환 차장님의 관심주까지 모두 저희가 종목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민수 대표의 오늘장 관심주 만나볼게요. 네, 요즘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또 관심이 바뀌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애플이 좀 변하고 있죠. 네. 애플이 지금 TOF라고 하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관련된 쪽의 카메라 쪽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처음으로 이번에 아이패드 쪽에 진입했다가 이제 아이폰 12까지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공급사를 국내 쪽에서 여러 가지 찾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LG이노텍을 비롯해서 관련성은 높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 이제 밸류체인들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검사 장비 회사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 최근에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들인데 게다가 또 중기적으로는 이 관련된 또 센서 쪽이죠. 이쪽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도 아직 그렇게 크게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여력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른 부분들도 하나의 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작년에 실적이 좀 위축됐다가 올해부터는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과 함께 주가가 밀렸는데도 기관 쪽에서는 계속 꾸준히 매수자가 들어왔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견인력이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중기적으로 직전 고점대가 넘어선 한 15,000원대까지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번에 지지를 보였던 가격대 1,700원대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하는 것 전략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했었네요.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의 관심주로 만나봤고요.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가격 1,700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